네, 굿모닝 뷰 이윤주입니다. 전날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기업들의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현대차그룹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전기차 3대 강국의 도약과 관련된 다시 한번 기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서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고 있는 추가 모멘텀이 현재 현대차 그룹을 띄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5배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3대 강국 도약에 대한 목표를 전했고요. 이번 신규 공장이 29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완성차 공장 기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는 국산용 산업진흥형 로봇을 설치해서 설치 국산화율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공장 설비 투자비 대부분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도록 해서 결국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까지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제작의 근간이 되는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전기차의 성능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 등의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전기차 상품성 강화에도 주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용 차세대 플랫폼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올해 신규 출시가 되는 기아의 EV9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현대 아이오닉 7이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가 총 31종 라인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화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의 강화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진 현대차 관련주들 오늘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장 출발 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서는 세계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성장할 때 진정으로 선장하며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개최됐던 2023년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DS 부문 상무가 전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기술 한계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제1의 초인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전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들어서는 소부장 등 관련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뜻을 모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상생협력 활동으로 앞으로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과 유휴 설비 상생 지원 그리고 삼성 개방 특허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 클러스터 내 상생협력센터를 활용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도 동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램서치와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도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잇따른 반도체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시금 반도체주들이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A테크놀로지의 소식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제트 스테이킹 장비 출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DA테크놀로지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난 3월 1차 선적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이달 말에는 2차 선적을 위해서 최종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DH테크놀로지가 현재 출하하는 제트 스테이킹 방식은 양극과 음극 등 2차 전지 소재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제트 스테이킹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면 배터리가 부풀어오르는 스웰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DA테크 관계자는 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서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추가 장비 수주까지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 물량을 순조롭게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큰 폭의 매출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고객사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수주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성장 극대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28K에서 29K 사이의 긴 횡보를 지나쳤던 비트코인이 결국 어제 새벽을 시작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2만 9천 달러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3만 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어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관련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11% 정도 올랐고요. 또 두나무뿐만 아니라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CPI 결과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12일 CPI를 발표하고요. 13일에는 PPI를 각각 발표하게 되는데요. 만약 CPI가 하락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가상자산에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장에서 나와줄 수 있을지 장 출발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